코스트코 쇼핑 다들 좋아하시죠? 오늘은 여러분이 카트에 물건을 담는 그 순간 IT 전문가가 되는 마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. 바로 장바구니 정리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끝내는 법입니다. 복잡한 개념 없이 쇼핑 감각으로 3분 안에 DB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코스트코에 들어섰다고 상상해보세요. 넓고 물건이 엄청 많죠? DD는 이 거대한 코스트코 매장 자체입니다. 고객 정보, 상품 정보, 결제 내역 등 수만 개의 정보가 가득한 창고죠.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정리 상태입니다. 치가 가든 코너에 있으면 쇼핑 망하듯 DB도 놓인 정보가 뒤죽박죽이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. DB는 잘 정리된 정보의 심장이에요. 그럼 구역을 살펴볼까요? 코스트코에는 신선식품, 가전, 의류처럼 코너가 나뉘어 있죠. DB에서 이 구역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. 고객 테이블, 주문 테이블, 상품 테이블처럼 종류별로 딱 나누는 거예요. 구역이 잘 나뉘어야 직원이 물건을 빨리 찾듯 DB도 테이블이 명확해야 빠르게 작동합니다. 다음은 그 구역 안의 개별 물건들. DB의 행은 카트에 담긴 한 물건을 의미합니다. 상품 테이블이라면 사과 한 봉지, 고객 테이블이라면 고객 한 명, 주문 테이블이라면 결제 내역 한 건이 되는 셈이죠. 행은 테이블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. 하지만 사과도 라벨이 있어야 구별되죠. 가격과 원산지, 유통기한 같은 정보들, DB의 컬럼이 바로 이 라벨 정보입니다. 고객 테이블이라면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가 컬럼이에요. 행위 물건이라면 컬럼은 그 물건의 설명입니다. 같은 사과가 100봉지 있어도 바코드는 단 하나죠. DB에서는 이 역할을 primary key, 즉 기본 키가 합니다. 고객 번호, 주문 번호, 상품 아이디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고유 값이죠. 기본 키 없으면 계산대에서 바코드 안 찍혀 난리 나듯 DB도 기본 키 없이는 데이터가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. 이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봅니다. 여러 가지 정보가 하나로 묶여 있죠. DB에서 이 역할이 foreign key, 즉 외래 키입니다. 주문 테이블에 상품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를 함께 넣어 누가 무엇을 언제 샀는지 서로 다른 테이블을 연결합니다. 외래 키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관계로 이어주는 논리적 영수증이에요. 마지막으로 장바구니 정리인데요. 무거운 건 아래, 깨질 건 위.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면 계산이 빠르죠. DB에도 이런 정리 규칙이 있습니다. 바로 정교화입니다. 중복된 데이터를 없애고 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정리하는 과정이에요. 정교화가 잘 되면 빠르고 안전하고 에러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. 자, 오늘 DB 개념 7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테이블은 구역, 행은 물건, 컬럼은 라벨, 기본 키는 바코드, 관계는 영수증, 정교화는 장바구니 정리. 이것만 기억하면 DB는 더 이상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. 일상 소창무기는 사실 우리 몸에 체화된 데이터베이스 정리 방식이었답니다. 저는 코스트코에서 피자를 사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. 여러분만의 코스트코 꿀템은 무엇인가요? 댓글로 나눠주세요. 더 많은 생활 비유로 IT를 쉽게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